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눈쟁이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팔라딘스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 오버워치 짭퉁이라고 막 알려져 있는데, 게임이 상당히 오픈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제로 플레이해보니 그렇게 오버워치하고 많이 안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게임이 완성도가 높다고 해서 한번 제가 해보러 왔습니다. 해보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고 제가 어떤지 한번 평가와 느낀 점을 한번 말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만약에 재밌으면 계속 할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아이디를 생성을 해야 되는 아이디는 했고, 닉네임 아이 조커 서브밋. 보너스 같은 출석 체크 같은 건가 보네, 이거는. 일단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지원을 하지 않고. 바로 플레이를 가보도록 할까요? 서버는 아시아로 가볼까? 사우티스트 아시아. 트레이닝. 일단 트레이닝을 해보죠. 제일 먼저 트레이닝을 먼저 해봐야. 그래서 게임 들어갔으면 트레이닝을 먼저 한번 해봐야죠. 기본적인 조작법 정도는 알아야. 조인 매치. 약간 롤하고 비슷한 느낌이네. 왠지 마음에 든다. 빅터. 약간 솔저 같은 느낌인데? 소르자 같은 느낌이야. 총을 딱 들고 있으면서 싹. PIP, 잉, 록, 빅토, 키네사, 바릭, 그로버, 스키. 뭐야? 감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뭐야 이거는? 카드 뭘 장착을 안? 잠깐, 마우스 감도 빨라요? 그래도 좀 빠른 것 같은데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이 약간 비슷비슷하네요. Q가 수류탄을 던지는 거, F가 달리기네. 이게 조준. 오. AOS 약간 이런 게임에서 조준하는 거 보니까 약간 희한하다. 말을 탄대? 뭐 블리 약간 그런 느낌 난다. 히오스도 초반에 이런 탈 것으로 이동을 하는데, 오 저기다. 타격감 괜찮은데, 약간 근데 구분이 잘안 가는 느낌이 있다. 내가 얘를 맞췄는지 다른 애를 맞췄는지 약간 그런 구분은 잘안 가네요. 힐토템 같은 것도 있네. 거점 먹는 것도 약간 비슷하네. 일단 미니맵이 없다는 것도. 2가 공격인가 보네요. 조졌다. 와, 램페이지. 조졌다. Much better. 게임이 상당히 재밌는데? 일단 이게 무료 게임입니다. 무료 게임이에요. 유료 게임 아니야? 이거 헤드샷 한 적은 없나? 일단 화물 운송 미션 같네 이거. 이게 이런 걸 보면 약간 오버워치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왜냐면 오버워치도 이런 페이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첫 거점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화물 운송하는 미션이기 때문에. 피가 별로 없는데?
오, 캐릭터 무난하고 좋은데 이 캐릭? 이 자식아. 아 좋았어 좋아 좋아. 얘들 다 따로따로 오는데? 너무 이모타 궁을 쓰다 끊으면 이것도 약간 그게 있네요. 세 발을 쏘는 건데 몇 발 안 쏘니까 퍼센트가 남네요. 오 재밌는데? 아, 오버워치 핵쟁이 계속 요즘 있어가지고 게임할 만 안 나는데 아, 이거 해도 재밌겠다. 이거 재밌다. 아 자식들. 어이 뭐 도끼를 던져 쟤는. 그냥 솔드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어 너무 세다. 나 개피다 개피다. 아 힐 좀. 쟤는 샷건 쓰는 애 같네요. 어 고마워 힐. 불타한 피쳐. 제가 약간 파라 같은 느낌이네. 어 나 피 얼마 없어. 피 얼마 없어. 어 죽겠다. 죽을 뻔했다. 아 드디어 한 번 죽었네요. 어 재밌네.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스킵.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킵을 할 수 있는 캐릭터 어떻게 바꿔 이거는? 1? I? I가 인벤토리 뭐 그런 거 바꾸는 거는 캐릭터는 어떻게 바꿔? 이건 게임 도중에 캐릭터 못 바꾸나? 아 이거는 오버워치 같이 그렇게 중간에는 캐릭터를 못 바꾸나 보네요. 어 푸시 페일드? 못 밀었네. 일단 아이템을 뭔가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크레딧이 있고 뭐지? 리듀스 데미지 말고 난 딜 딜. Your weapon shock deal deployment. 이거 구조물 같은 데다가 딜 추가로 더 입는 것 같은데? 더 입히는 거? 지금 두 배까지 업그레이드인 거구나. 난 딜이 최고야. 난 원거리 딜러라고. 오지. 좋다 이 캐릭. 무난무난하게 하기 좋다. 하이퍼 FPS다 보니까 드리탄 투차. 굉장히 조준도 쉬운 편이네요. 오버워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준이 쉬운 편이야.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커. 약간 딜이 근데 한번 폭딜 막 들어가진 않아. 캐릭터가 이 캐릭터가 보니까 그쪽 신경을 안 쓰네. 뭔가 궁 쓰는 것 같이 보였지만 죽었다. 피 좀 채워줘. 아 이렇게 터뜨릴 수 있구나. 수류탄이라서 뽑은 뒤에 몇 초 뒤에 터지다 보니까. 일단 투처. 아 바로 던지면 약간 이따 터지는 거고. 아 던지는 시간을 조절해서 부딪히자마자 바로 터지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어 뭐야 뭔가 핵 같은 거 떨어지는 느낌이 들겠는데.
암살자 같은 놈인데? 한번 딱 보니까. 파라 같은 느낌이 있다. 아까 제 용은 약간 마우스 감도 빠르다. 이 판 끝나고 나 오오오 줄여야겠다. 일단 힐러들도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좀 궁을 썼던 것 같은데. 에임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에임 보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총이 반동으로 위로 가는 거구나. 조준을 하면 반동이 없네요. 조준을 하면 반동이 없고 조준을 안 했을 때 이렇게 쏘면 올라가네요. 튀네요. 조준도 하나의 스킬로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거 봐. 어, push is successful. 와우. 야, 나 그래픽 최대로 한 거 맞나? 하이인데? 베리 하이가 있어. 아, 베리 하이 맥시멈이 있네. 아, 이거 2판 끝나고 나서 이거 적용시켜야겠다. 적용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픽이 최상호흡이 아니었어. 아. 최상호흡이 아니면 하는 맛이 안 나지. 안 그래요? 아, 원래 그래픽은 최상호흡으로 해야 게임하는 맛이. 오버워치 같은 게임. 이런 게임 게르팩을 샥 최상호흡을 해서. 어? 적용된 건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약간 흐리멍텅한 느낌이 없잖아. 인데 도끼 저거 맞으니까 한 400 정도 딜 들어왔는데. 아까 저거 그래 얘였구나. 얘 암살자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약간 저렇게 너무 티나는 스킬이다. 약간 너무 그 확실히 딜이 들어간다는 걸 소리를 암시를 주고 이후에 터지다 보니까. 나 어그로 안 해서 그런가? 나 약해졌다. 약하다 아까보다. 첫 턴보다 약해. 우우우우 궁인가 보네. 아이 돈이 많네. DX 건 업글 못하나? 힐링 필요 없고 루칠 이속 오키 이속. 직접 공격 중. 이건 범위 피해 줄여주고 직접 공격을 줄여주는 것 같고. 와 이속 빨라졌다. 와 말 타고 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아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도 헤드 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 뛸 때 저게 띠링 소리 들리는 게 이게 헤드 판정인가 보네. 아 이게 첫 이게 그거네. 약간 쟁 그 오버워치의 쟁탈전하고 섞어놓은 느낌. 화물 미션을 먼저 점령을 하는 팀이 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장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거? 캐릭터가 좋은데? 죽어요. 소리는 더럽게 커요?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진짜 저거 맞으면. 근데 죽었죠 아까. 타임 스틱킹. 아까 저거 터지는 거 저거 터지는 게
딜레이가 길다 보니까 피하기는 쉽겠다. 얘가 몸이 엄청 허약하네. 딜은 쎄만큼 안 살짝 해도 맞네. 게러즈 인커밍. 저 도끼 떠진 거 아파. 이모터. 오예, 디펜스 석세스풀. 쉽구만. 쉬워 쉬워 쉬워. 야, 나 이속 증가. 어, 45%까지 올리시고. 이거는 샷딜 150% 디플로이. 이거 구정물에만 추가 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인크리즈 데미지도 쉴드도 쉴드한테 추가 딜. 딜. 아 그래, 이게 그냥 공격 올려주는 거구나. 5% 10%, 15%. 그러니까 구조물이 아닌 이상은 내가 금방 억울한 거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잖아. 뭐 포탑 이런 거 박아놓은 거. 아까 방벽 뚫는 거 억울하며 뭐 라인하르트 비슷한 캐릭터 있었는데 그런 캐릭터한테 그 방벽 딜 넣을 때는 엄청 도움 되겠네요. 방벽 뚫기 특화 그런 거구나. 이게 궁도 그 다음 라운드에 들고 가네요. 궁 게이지를. 얘 은신 캐구나. 어, 이게 수리탄이 상당히 세요. 750씩 들어간다. 형타 한방 헤드 맞으면 160 이렇게 들어가고. 네, 무빙 맛 좀 봐라. 얘 몸 너무 허약해. 봐라. 어라 어딨냐? 오이 뭐야? 근데 궁이 찼다는 느낌이 너무 표시가 안 난다. 궁이 엄청 세다. 1400 그 정도씩 들어가네 한 발에. 아 우리 팀이 지금 아 빅토리. 오 재밌는데요? 일단은 한 판을 해봤습니다. 오 아, 이런 식으로 레벨업 빅토리 마스터리 업. 오 약간 스킬 같은 그런 것도 있는가 보네요. 일단은 홈으로. 일단 첫 판은 이렇게 끝났는데 괜찮은데요? 첫 판이 나름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일단 다음 판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부터는 안녕.